배우고 있는 수준 자체는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수준보다 쉽거나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돈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1이 제일 쉬운 거고 5가 제일 어려운 거야. 파운데이션 난이도는 어떤 거 같아? 또 보면은 거의 한 주 쭉 그냥 계속 도서관만 갈 때도 있어요. 놀 땐 놀고 약간 공부할 땐 쭉 공부하는 스타일이라서. 럭버러 대학교 가기 위한 온캠퍼스 럭버러 파운데이션 하고 있는 학생분이고요. 궁금하신 게 되게 많잖아요. 이번 9월에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우리 학생이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게 훨씬 좋으니까 우리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는 파운데이션을 좀 쉽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내가 봤거든? 네. 진짜 맞아? 자기 어때? 할만해? 사실 배우고 있는 수준 자체는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수준보다 쉽거나 아니면 그것과 동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면은 딱히 어렵다고 느껴질 만한 게 많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자기는 한국 입시를 하고 온 거잖아요. 네, 고3을 하고. 그렇죠. 고3 내신? 수능 몇 등급 정도 됐어? 제가 내신은 안 했고요, 준비를 아예. 고등학교를 외고를 나와서 내신은 그냥 버렸고 수능은 제가 못 봐가지고 다른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된 건데 뭐 모의고사 같은 거는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오면은 뭐 2등급 때 나오거나. 자기가 외고를 다녔으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있겠구나. 아이씨 몇 점이라고 했어? 7점. 그래서 7점을 받아갖고 오니까 원래 공부도 좀 했었고 영어가 잘 들리니까 충분히 할만하다 이렇게 네. 느낌을 주는 거네. 지금 IELTS 7.0을 받고 왔더니 영어 수업을 안 듣잖아요. 네. 영어 수업 면제야. 그거의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 사실 똑같은 돈 내고 그러니까 영어 수업을 안 듣는다고 영어 수업만큼 환불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부족한 다른 과목 메꿔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딱히 지금 영어로 문제가 생기고 있진 않기 때문에 뭐 아깝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크게 막 미련이 남거나 이러진 않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도서관 가서 그냥 제가 부족한 다른 과목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1이 제일 쉬운 거고 5가 제일 어려운 거야. 파운데이션 난이도는 어떤 것 같아? 저는 경제 경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 경영을 한국에서 미리 한 번이라도 하고 왔으면 진짜 가장 쉬운 게 1이고 가장 어려운 게 5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진짜 한 2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접하는 내용이 아닌데 만약에 영어까지 문제가 없다 그럼 진짜 생각보다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완전 할만하다. 할만할 거예요. 금방 얘가 이거 뭔지 알고 이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 경영을 따로 안 하고 수능 볼 때도 탐구 과목에서 경제 경영 관련된 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워서 저는 한 3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4는 사실 아니고요. 제가 그 개념 알아듣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생활하는 거 좀 물어보자. 네. 자기는 여기서 뭐 하고 살아? 제가 여기서 생활하는 거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반적으로 기숙사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좋은 친구들 만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아서 영국 애들 그룹에 속하게 돼가지고 영국 애들이랑 계속 놀러 다니고 또 보면은 거의 한 주 쭉 그냥 계속 도서관만 갈 때도 있어요. 이 친구들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쭉 공부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또 저는 거기에다 추가로 이제 기숙사에도 IMS라고 해서 러프벌은 굉장히 스포츠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숙사 안에도 스포츠 팀들이 다 있어요. 그 기숙사 안에 스포츠 팀들에 속하게 되면 기숙사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기숙사 대항전으로 이렇게 리그를 하는데 저는 축구팀에 소속이 돼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면은 거기 안에서도 더 좋은 친구를 사귀고 매주 경기하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좋네, 자네. 잘 풀렸네. 운이 좋아하는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러프버로 생활은 어때? 재밌어? 여기 엄청 깡촌이잖아. 근데 사실 저는 아직 런던도 안 가봤고 가봤자 레스터 노팅엄 가본 건데 노팅엄도 그냥 클럽만 가봤고요. 레스터는 쇼핑센터만 가봐서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딱히 불만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시내 쪽 나가는 것보다 사실 웬만한 게 다 대학교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딱히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런던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고 여기 온다 그럼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온캠퍼스 러퍼러 10점 만점에 몇 점? 한 7.5? 8? 그러면 러퍼러 생활은 10점 만점에 몇 점? 한 6? 왜냐면 한국 생활을 위해서는 불편한 게 사실이긴 하니까 영국 자체가. 근데 러프버러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환경이 달라진 것 때문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럼 온캠퍼스 러퍼러가 7.5점인 이유? 단점은 딱히 없거든요. 크게 그 온캠퍼스에 대해 장점이나 단점을 느낄 만한 그런 계기는 딱히 없었어서 아직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괜찮은 것 같아서 7.5를 준 거예요. 고3 입시를 해봤으니까 고3 입시와 파운데이션을 비교해보자. 자기가 만약에 시간을 돌려 뒤로 돌아가
고3은 더 할래?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은 했죠. 너무 당연한가? 네. 자기 여기는 잘 온 것 같아? 네, 저는 잘 온 것 같아요. 자기 자신한테 각오 한 마디 하자. 제가 약간 습관처럼 약간 항상 어중간만 하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경향이 있는데 어중간하지 말고 할 거면 좀 잘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부모님께 한 마디. 항상 뒷받침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이고 이런 거 없어? 사랑합니다.